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월 24일 부활 제6주간 화요일.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독서는 감옥에 갇힌 바오로와 실라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들은 앞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바 있는데, 그때까지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 돈을 벌던 하녀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그 주인이 바오로와 실라스를 모함하여 감옥에 갇히게 했던 것이죠. 선교 여행을 하며 좋은 일을 하던 제자들이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마귀에 묶였던 일을 풀어주고 정작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는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감옥의 기초를 흔드시고 모든 문과 사슬을 풀어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나아가 이방인이었던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기쁨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당한 상황을 통해서 해방시키시는 하느님, 모두를 당신께로 모으시는 하느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하느님이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당장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지만 마침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하느님께서는 과연 곡선으로 직선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느님의 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밝혀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글라레 선교 수도회 박재형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